그럼 이제 레퍼런스는 제가 밑에 다운로드 링크 띄워드릴게요. 레퍼런스도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맥스를 키시면은 제일 처음 플랜을 하나 깝니다. 프론트 뷰에서 F 눌러서 프론트 뷰에서 그냥 플랜을 다시 컨트롤 누르고 쭉 하면 정사각형이 되죠. 대충 이렇게 맞춰주고 이걸 일일로 바꿉니다. 이런 다음에 그 제가 보내준 이 사진 있잖아요. 이게 프론트 뷰거든요. 이거를 이제 요 안에 레퍼런스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Material Editor라고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이런 Slate Material Editor가 하나 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Material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추가해서 이 모델링에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머테리얼이라는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머테리얼 쉐이더 이런 용어들을 회사 가면 많이 쓸 거거든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도 3D 작업하실 때도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저도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 강의를 찍으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깊게는 지금 처음이시니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저는 이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저희가 색을 입힐 때 텍스처링을 하잖아요. 그럼 텍스처를 그 UV 도면 설계도 같은 UV에 텍스처를 이용해서 색을 입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뽑아온 텍스처들을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마모셋에서도 머테리얼이 있거든요. 그 텍스처들을 머테리얼에 적용을 시키면 얘네들이 무슨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물리적으로 얘네들이 계산을 해서 마지막 결과물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걸 약간, 그걸 렌더링이라고 그래요, 렌더링. 영상에서는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어, 언리얼 엔진은 뭐, 실시간 렌더링이라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볼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 맥스에서도 보시면 아놀드라고 있잖아요. 아놀드 이런 것도 다 렌더링으로 뭔가의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티리얼이랑 쉐이더는 결국에는 렌더링을 해주는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텍스처들을 여기에 적용시킨다.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을 해서 렌더링을 해준다. 렌더링은 뭐다? 결과물이다. 저도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추후에 하시다가 계속 그냥 공부를 좀더 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초반에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머테리얼이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물을 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중간에 기능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쫙 있잖아요. 머테리얼이. 근데 뭐 여기 아놀드나 이런 걸 쓰셔도 되는데 저도 이제 회사 가서 이제 좀 다른 걸 쓰게 됐거든요. 보통은 예전에 영상 회사 때는 아놀드를 썼거든요. 이거 스탠다드 서페이스 이걸 썼는데 게임에서는 이런 걸잘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렌더 셋업 가시면은 렌더러에 아놀드라고 있어요. 이거를 스캔라인으로 바꿔요. 그래서 스캔라인에 이제 스탠다드 레거시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쭉 드래그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 머테리얼 쓰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거 쓰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셀렉을 하시고 우클릭한 다음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누르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옵션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이 녀석 프론트 뷰 얘를 이렇게 쭉 드래그하시면 비트맵 사이즈로 이미지가 하나 형성되거든요. 이거를 텍스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텍스처 말씀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처를 이제 디퓨즈 컬러에 연결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디퓨즈 컬러는 뭐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모델링을 다 하고 텍스처링을 할때 그때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레퍼런스를 보고 이거를 보고 그냥 모델링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은 프론트 뷰에 이렇게 딱 깔끔하게 모델링하기 편하게 사진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끄시고 얘를 가지고 저희는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퍼스펙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 막 셀렉을 중간에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셀렉이 되잖아요. 얘는 어차피 저희는 건들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고정시킬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리즈라는 건데 얼린다는 거죠. 프리즈. 우클릭해서 프리즈 셀렉션을 하면 얘가 선택이 안 됩니다. 이건 어딨냐면 툴의 씬 익스플로어에 있거든요. 여기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껐다 키시면 셀렉이 안 돼요. 지금 셀렉이 안돼 있는 거 보시죠? 근데 얘를 얼려버리면 얘 사진까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키시고 우클릭에 가시면 오브젝트 프로퍼티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프로퍼티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쇼 프로즌 인 클레이 이걸 누르시면 하고 아 이거를 해제하고 오케이 누르면 얘를 얼려도 사진 소스가 안 없어집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는 모델링을 할 거예요.